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 TV의 철물 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방충망 창문에 달려 있는 모헤어를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충망이 아니라 샤시 창문에 달려 있는 모헤어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에 달려 있는 모헤어를 교체를 하려면은 일단은 새 모헤어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헤어를 구매를 할 때 아무거나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모헤어의 규격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모헤어 바닥의 폭입니다. 모헤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털이 달린 부분이 있고 털 달린 부분 아래쪽 바닥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틀이 돼 있는데 그 틀의 폭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샤시에 사용하는 모헤어는 폭이 6.7mm가 나오고요. 하이샤시는 6.4mm 폭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만 알아두시면은 대부분의 샤시에서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일부 하이샤시의 경우에는 폭이 좀 더 좁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이 사이즈 구분법이 완전히 100% 들어맞는 건 아니라서 물론 대부분 다 맞긴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샤시에 달려있는 모헤어를 빼서 요 밑에 플라스틱 폭이 몇 미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헤어의 이 털 길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샤시에 들어가는 이 모헤어의 털 길이는 5mm에서 7mm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 털 길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 거 쓰고 싶으시면은 7mm 사용하시면 되고 난 짧은 것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5mm를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헤어를 구매하실 때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조그만 샤시 창문을 잠깐 떼어 봤거든요. 여기에서 모헤어를 빼서 교체하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업하기 전에 준비물은 새 모헤어를 준비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송곳 필요하고요. 롱노우즈 잡아 빼기가 좀 편하거든요. 모헤어를 잘라줄 가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작업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기존 모헤어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모헤어 끝쪽에서 송곳으로 모헤어를 잡아 빼시면은 살짝 이렇게 끝부분이 들리는데요. 이 부분이 들리고 나서는 롱노우즈 같은 걸로 잡아서 네, 쭉 이렇게 롱노우즈로 잡아 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새 모헤어를 한쪽만 살짝 걸친다는 느낌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신 다음에 걸쳐진 부분의 반대편을 송곳으로 꽉 눌러서 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딸깍딸깍 이게 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끝부분이 껴졌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송곳으로 쭉 대고 위에서부터 쭉 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넣다 보면은 위쪽이 살짝 당겨져서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데요. 그건 중간중간 송곳으로 밀어서 다시 올려주시면서 다시 밑에서 내려주시고 올리고 내려주시고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다 껴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을 홈의 모양에 맞게 모헤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송곳으로 쑤셔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위쪽은 아직 교체가 안 된 거고요. 아래쪽은 모헤어가 교체가 잘 마무리가 됐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모헤어 교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창문의 이 옆면에서 한 줄만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창문을 보면은요, 요 위쪽이랑 요 아래쪽에도 모헤어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옆에 쪽 모헤어만 교체를 하신다고 하면은 창문이 그냥 장착된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위쪽이랑 아래쪽 총 3면을 전부 다 모헤어를 교체하실 생각이면은 창문을 아예 창틀에서 떼어내서 작업을 하셔야지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창 말고 큰 창문에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처음에는 송곳으로 이제 그 모헤어를 눌러넣는 그 과정이 조금 손에 안 익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 두세 줄 정도 작업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감잡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